네, 이 사람이 영국에 있었을 때 뭐 중에 하나? 왕자 중에 하나가 위임했죠. 네, 이 사람에게 위임했죠. 뭐라고 위임했어? 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위임했죠. 이 사람은 가져가달라고 위임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화가의 집에 갔죠. 맞죠? 그리고 그의 옆에 앉았죠. 곧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 지치게 된 거죠. 아,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야? 삽입. 근데 뭐 했던? 그의 평판에 주의 기울였던 이 사람이 우드나 페인트. 사람을 남자를 그리지 않았던 거죠. 어떤 남자? 알려진 천재의 이 사람을 그리지 않았던 거죠. 뭐와 함께? 멍청한 얼굴 표정과 함께. 그리고는 뭐 했어? 연기했는데 앉는 걸 언제 연기했죠? 뭐 어디까지? 다른 날까지. 같은 지루함과 그리고 표현의 표정의 원트 부족. 근데 뭐에서 발생하는? 다음 시도에서 발생하는. 네, 여기에서 롤드는 레이롤드는 가서 커뮤니케이트. 전달했죠. 상황을 전달했지. 누구에게? 당신의 후원자에게. 근데 후원자가 뭐였냐면 디바이스. 구하는데 다음에 나오는 트릭을, 속임수나 방법을 구하했던 거죠. 그럼 보냈는데 누구에게? 그 화가의 집에 누굴 보냈어? 독일 여자를 보냈죠. 근데 여왕의 서비스, 여왕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있는 독일 여자를 보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의 자리를 잡았죠. 세 번째로. 그죠? 그리고 뭐 하자마자? 대화가 시작됐는데 뭐 하기 시작하자마자? 지루하기 시작되자마자 커튼이 올라가고 독일 여자가, 독일인이 어드레싱. 그를 어드레싱. 말을 걸었던 거죠. 뭐로? 모국어로. 뭐와 함께? 가장 우아한 칭찬과 함께. 네, 이 사람은 삽입, 기뻐서 뭐 했던 거야? 오버랩. 압도했던 거죠. 독일의 지식인을 압도했던 거죠. 뭐와 함께? 질문과 함께.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그의 카운트런스가 아까 뭐였지? 그의 외모가 뭘 회복했어? 생기, 활기를 회복했고, 이 사람은 빠르게 뭐 했어? 그 특성을 시즌 포착했던 거죠. 야, 나 좀 모르겠으니까 앞쪽 다시 볼게요.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앞쪽만 다시 볼게요. 나 좀 놓쳐서 다시 볼게. 이 사람이 뭐 했을 때? 영국에 있을 때 그 왕자 중에 한 명이 의뢰했죠. 이 사람에게 의뢰했죠. 뭐 해달라고 의뢰했어? 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했죠. 그 얘가 화가의 집에 갔고 그 앞에 앉았죠. 그러나 곧 피곤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평판에 조심스럽게 이 사람이 그리지 않았던 거지. 사람을, 유명한 천재, 뭘 가진? 멍청한 얼굴 표정을 가진. 그리고는 연기했는데 앉는 걸 연기했던 거죠. 그 다음 날까지. 네, 뭐 필요 없네요.